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는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뒤 일주일 이내로 배상을 받을 전망입니다. 우리은행 자율 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. 다만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.